안녕하세요. 자, 이지선 유아이명의 강력한 강의의 특징.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는 완벽 풀 패키지.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N수생 패키지. 그리고 재학생 선생님들과 일병행 육아맘들을 위한 슬림한 패키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든 패키지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아이명 시험은 종합적 사고력이 필수입니다. 자, 서답식 답안 작성이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유아이명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한 암기식 강의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필수예요. 암기는 기본이에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기에 서답식, 열린 문제, 종합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야만 우리 높은 점수로 훌쩍 합격하실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지선 언니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선 강사는 선생님들 잘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유일한 학과장 교수 출신의 강사입니다. 현재 수험가에는 학과장 교수 출신 아무도 없어요. 혹가다 시간 강사 겸임 교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년트랙 풀타임 교수면서 학과장 교수 출신은 이지선 교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학과장 출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위원으로 초빙하는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는 유일합니다. 이지선 강사가 유일합니다. 지선 언니가 따라서 선생님들 정말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문제 맨날 적중시키고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출제진들과 함께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선 언니에게 오신다면 정말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동일한 문제를 만나는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지선 교수만이 가능한 적중신화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은 이지선 교수와 함께 반드시 합격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사 출제위원 인력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학과장 대학교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서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기본서만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그냥 제 강의만 들으면 그건 저절로 됩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많은 문제를 풀면서 풀어본 문제를 시험장에서 똑같이 다시 만나는 이게 관건입니다. 자, 지선 언니와 함께 서답식 실전 모고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다룰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기 너무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 초수생 선생님도 계시고 나는 N수생이지만 내가 왜 자꾸 떨어지는지 나도 모르겠어. 난 최불합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재학생인데 졸업하면서 꼭 붙고 싶어. 너무 많은 선생님들의 유형들이 있으시잖아요. 일병행 육아맘 선생님들도 시간 없으시잖아요. 자, 선생님들께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식을 맞춤형으로 지선 언니가 함께 상담하면서 최적의 공부 방법을 매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 언니 옆에 앉아서 함께 공부하는 언니 같은 지선쌤에게 오십시오. 매주 목요일은 줌으로 열려 있습니다. 줌 학습 공동체. 매주 목요일 어떤 선생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1대1로 저하고 1대1로 얼굴 보면서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 오신다면 언제든지 선생님들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자, 합격의 법학원은 지하철 2호선 타시고요. 서울대 입구역에 내리셔서 4번 출구로 나오시면 합격의 법학원까지는 30초면 됩니다. 언제든지 오신다면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매일 학원에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자기주도 학습 너무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워, 막막해. 그 다음에 공부 계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서답식 답안 작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누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
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언니가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희 이지선 유아명의 정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2차 걱정 없다는 거예요. 자, 1차, 2차 원스톱으로 합격하실 수 있게 곁에서 함께 해드립니다. 자, 1차도 여러 가지 패키지를 준비해 두었어요. 풀 패키지, 완벽 풀 패키지, 1월부터 진행하는 완벽 풀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N수생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 선생님들과 일병행 유감함 선생님들을 위한 슬림한 패키지도 있습니다. 자, 1차도 완벽 커버하실 수 있고요. 2차는 수업 실현, 수업 나눔, 과정안, 면접, 시책, 뭐 그 다음에 2차 실전 모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패키지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차까지 원스톱으로, 1차만 붙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어머, 2차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2차 개인지도에 이르기까지 지선언니 한 명이면 그냥 끝입니다. 1, 2차 완벽하게 합격하시고 싶다, 지선언니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리고 강의는 2배수 드려요. 직강 선생님들에게는 1.5배수를 더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1.2배, 막 인강 선생님도 1.2배밖에 안 드리는데, 저희는 직강에 오시면 직강 선생님들께는 1.5배수를 드립니다. 인강 선생님들에게는 2배수, 두 번 정상 속도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 대수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모바일은 한 대, 그런데 컴퓨터는 대수 제한이 없어요. 출력 마음껏 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교재, 문제 해설, 교재 전부 PDF 파일 통째로 드려요. 그래서 파일로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이런 데다 다 저장해 갖고 다니면서 충분히 편리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선 언니 곁에서 공부하시는 그런 정말 함께 해드리는 그런 반이에요. 저희는 이지선 교수와 함께, 지선 언니와 함께 이렇게 손잡고 끝까지, 제가 선생님들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선 언니 손잡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무원 스파르타 교육이 있다면 저희는 따뜻하게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이지선의 학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우시다면 더불어 주도학습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대학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하고 같이 출제하는 문제는 뭘까요? 시험장에서 만나는 바로 그 시험 문제입니다. 적중률 100%. 자, 지선 언니와 함께 충분하게 즐겁게 기쁘게 공부하시고 바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